안녕하세요. 네, 신홍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들 처음 뵈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네, 다들 올해 2차 시험 보신 분도 있고, 아니면 이제 관습을 처음 접하신 분도 있고, 아무튼 저를 만난 거는 이렇게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빨리 붙으셔가지고, 현업에서 저랑 빨리 경쟁을 했으면 좋겠어요. 경쟁이 경쟁. 실력으로 돈을 버는 직업이기 때문에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 관세율파라는 요쪽은 이제 수출 또는 수입 신고시 가장 스타트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신규 화주가 오거나 그러면 인보이스 갖다 오면은 우리 3번분들은 저한테 인보이스 딱 줘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품목 분류합니다. 제가. 왜냐면 이거에 따라서 다 달라지잖아요. 요건도 달라지고, 간헌적인 환급도 달라지고, 환급이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FTA에서는 또 요게 관세율파가 가장 키포인트예요. 요 여섯 자리에 따라서 원산지 결정 기준이 협정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관사가 FTA 전문가로서 지금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정부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해서 FTA 관련 컨설팅을 지원할 때 관세사를 우선순위로 삼는 게 그겁니다. 그리고 2차 시험 끝나고 지금 할일 없으신 분들은 그 원산지 관리사 준비하세요. 그거는 뭐 원산지 결정 기준 그거 하나만 보고 그냥 전날 소주 한 4병 먹고 가도 관사 공부하면 붙습니다. 다 붙어요. 근데 왜냐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여러분들 돈 많이 벌려고 이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사 플러스 원산지 관리 플러스입니다. 엔드 조건 관사 플러스 원산지 관리사가 있으면은 정부 지원 사업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전문 위원으로서. 그래서 업체당 몇백만 원씩 여러분들 통장에 꽂히게 됩니다. 좋죠. 그러니까 원산지가 있어야 돼. 원래 관사가 한 단계 위고 원래 없어도 되는데 법령에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원산지 관리라는 거를 하기 위해서. 나중에 저처럼 보조사도 하시고 다 따버려 그냥 다. 그렇죠? 가면부터 관사 시험 공부하면 그냥 가면부터요. 전날 소주 4병 먹어도. 그렇죠?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 시험 본 다음 날 전날 술을 많이 먹고 보조사 시험 보러 갔습니다. 저는 하루 공부했어요. 하루 그냥 술을 봤어요. 자. 올해 시험 문제 볼게요. 자, 올해 시험 문제는 제가 2교시가 끝난 후요 문제를 전달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러니까 매년 제가 지금 강의를 5년째, 5년인가? 5년째 하고 있는데, 항상 느낌은 그래요. 다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가리키고 강조한 부분에서 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시험이기 때문에, 실무가 아니라 시험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나와요. 다 나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수업 들으시는 분들 걱정 안 해도 돼. 일단 다 나와요. 다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첫 번째 느낌은 다 나왔다. 두 번째 느낌은 뭐냐? 아, 문제를 잘 한번 읽어보니까 아 이거 실수했을 것이다. 이거 실수했을 것이다. 왜냐? 저한테 수업 들으신 분들은 제가 채점하고 다 해봤기 때문에 이분이 어떤 스타일로 쓰는지 다 알아요. 다 압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어. 그리고 꼭 써야 될 문장인데 빠진 부분들이 있어. 그런 걸안 쓰면은 자기는 붙었다고 생각하는데 두 달이 다 표절 발표인가요? 세 달? 그때 되면은 자기 이름이 없어. 자기는 없어요. 그게 우리 시험이에요. 그게 우리 시험. 그래서 잘 썼다고 생각해도 떨어지면 인정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처음 시험 볼 때는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 우리 시험지를 보러 갔어요. 내가 시험 본 문제를. 그래서 어떻게 시험 문제를 채점하냐면은 이 여러분들 쓴 답안지를 한번 복사를 뜹니다. 이름부터 떼어내고. 그다음에 이거를 그 채점한 사람한테 줘요. 그래서 그 사람은 복사본 갖고 채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예전에는 몇년 전에는 그거를 이제 우리가 가서 직접 볼 수가 있었어. 10점짜리 몇점 맞았는지 50점짜리 몇점 맞았는지 각각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가봤거든요. 예전에 딱 보니까 아 왜냐면 맨정신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시험은 종합예술이라. 그래서 이게 아왜 이게 맞았냐 이게 막 있어. 그래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평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련을 해야 돼요. 단련을.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번에 시험 보신 분들은 아, 뭘 빼먹었나 목차를 어떻게 잡았나 한번 복기를 해보세요. 복기를 해보세요. 그렇죠? 근데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아이고 오늘에서 이제 뭐 빼먹은 거 알았다 하더라도 그게 있어요. 그 얼떨결에 붙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90명 중에 한 10명 정도는 내가 왜 붙었지?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있어요, 진짜. 예, 그래서 발표 때까지는 여러분들은 신나게 노십시오. 자, 문제 1번부터 볼게요. 자, 문제 1번은 항상 문제는 시험 보기 전에 꼭 다섯 번 읽으라 했습니다. 관세율파 해설에 관한 통칙에 대해서 논하시오라고 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시험 문제를 풀었나. 자, 우리 관세율파 보면은 관세법에 있는 별표는 딱한 개입니다. 관세별표는 별지도 없어요. 별표는 오로지 관세율표만 있어요. 표입니다, 표. 표? 그래서 여기에 이제 6단위가 있고 여기에 품명이 있고 여기에 기본 세율이 있습니다. 6단위, 그다음에 품명,
그다음에 기본 세율이 있어. 이게 관세표. 이게 쭉 하고 있지. 0101부터 9706까지 쭉 하고 나와 있어요. 이게 관세표입니다. 관세표요. 이게 표예요. 그런데 위에 보면은 이러한 관세표와 더불어 가지고 어떠한 품목에 대해서 이러한 여기 이런 네 자리 품목을 할 때까지 들어가는 규정이 있어. 그게 바로 주규정입니다. 주규정. 주라 그래, 주. 주라 그래요. 그리고 그러면 요게 이제 관세율 표야.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해석을 할때 주규정이나 이러한 호의 용어, 호의 용어를 해석할 때 어떠한 헌법적인 기준이 있어요. 그게 바로 통칙이다. 그래서 관세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광의적으로는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HS 협약에 따라서 WCO에 가입된 국가는 요거를 따를 의무가 있어요. 6자리까지. 그래서 이번에 50자리는 요게 나왔습니다. 주규정, 호의용어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가장 위에 있는 규정인 통칙이 나왔어요. 한번 보세요. 자, 이런 표현을 썼나 한번 봅시다. 통칙이 있습니다. 통칙은 1부터 2, 3, 4, 5, 6, 7까지 있어. 7에 대해서 있다고 하는 분들과 없다고 하는 분인데, 없다고 하는 분은 그런 관서도 많아요. 7이 없다고. 근데 있습니다. 그건 잘못하는 거야. 그래서 통칙 같은 경우는 1이 있고 2가 있고 3, 4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쪼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좀 쪼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에만 통칙이야. 우리나라에만 있는 통칙. 그래서 WCO에 가입된 국가들은 통칙이 있는데, 1번부터 6번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번부터 6번까지 똑같이 갖고 왔어요. 그리고 7번은 있습니다. 우리나라 관세표에는. 이거는 통일상품명의 국제협약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법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정을 따른다. 그 소리예요. 분쟁이 생길 거, 그러니까 그 통문불 받고 각국과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여기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협정에 따른다라고. 그래서 1번 보시면은 이런 표 썼나 보세요. 최우선 분류규정 썼나요? 2번, 3번, 4번. 이거는 종속적 분류규정. 5번하고 6번 같은 경우에는 보완적 분류규정. 썼나요? 안 썼어. 썼어요. 통칙 원문에는 없지만 이번에 우선순위란 표현이 나왔어요. 문제에서. 그래서 요거 안 썼, 쓸 사람도 있었고 안쓴 사람도 있습니다. 자꾸 제가 그 자신감을 떨어뜨렸나? 근데 이미 쓰면 끝이야. 이미 잊어버리세요. 그래서 1번은 최우선 분류규정이고 2번, 3번, 4번은 종속적 분류규정입니다. 최우선 분류규정에서 안 되면은 2번, 3번, 4번을 뒤따른다 해서 종속적인 분류규정이고 요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원래. 근데 이거는 그래서 보완적 분류규정이라고 그래.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주어하고 간단히 얘기할게요. 주어하고 호의 용어가 최우선적으로 적용된다. 그 뜻이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2번은 또두 가지 나옵니다. 가하고 나가 있어요. 여기는 미조립 왜 그래? 미조립 분해 그다음에 미완성 불완전 한 물품은 어떻게 분포되냐? 그 미완성 불완전 같은 경우는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완성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여기 분류를 합니다. 미조립된 자동자율 처리기계 호의 용어 있나 보세요. 없어요. 네,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미조립된 자동자율 처리기계는 그냥 자동자율 처리기계가 분류된 호에 분류된다라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같은 경우에는 혼합물하고 복합물은 어떻게 분포할 것이냐라고 했는 거예요. 자,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나다. 협주체라고 했습니다. 협주체. 어떤 분 본자도 상관없습니다. 그 협의어 우선 분류 원칙, 본질적인 특성 우선 분류 원칙, 그 다음에 최종호 분류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2 이상의 호에 경합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호에 경합되는 경우에는 요걸 적용합니다. 요걸 적용해요. 자,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얘도 해도 안 돼. 그러면은 얘는 유사무품 분류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5번은 보시면은 얘도 가하고 나가 있어요. 가하고 나. 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현업을 가시면은 이런 게 있어요. 수입신고표 중에 순중량, 그다음에 총중량이 있어. 순중량은 물품 자체 중량이고, 총중량은 물품을 싸고 있는 포장재의 양까지 포함해서 있는 게 총중량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에,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기재를 하게 되어 있어요. BL상에 나와 있는 것대로. 자,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순중량 총중량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나사를 수입하더라도, 요거를 각각 개별 포장해서 수입하는 거 있고, 비닐으로. 그 다음에 어떤 박스에다가 나사를 이만큼 넣어서 수입되는 거 있어. 그래서 이거를 포장에 대한 개념 보시면 돼요. 이 포장. 그리고 이거는 이거를 뭐라 그러냐? 이걸 벌크라 그래. 벌크상. 벌크는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벌크라 그럽니다. 뭐 산더미처럼 있는 것만 벌크라 하면은 절대 안 돼요.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거는 벌크 상태라 그래. 그래서 통칙 5번의 갑언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벌크 상여금 수입되는 거는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러한 케이스별로 적용되는 게 통칭으로 갑니다. 그래서 케이스. 그다음에 여기는 케이스 외 포장용품 이렇게 됐어. 지금 설명은 나번호 드린 거예요. 나번을. 그다음에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바이올린 같은 게 케이스에 넣어서 들어온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품 분류할 것이냐? 왜냐면은 품목 분류는 일회성 원칙에 따라서 케이스도 따로 세번 떼야 되고 바이올린도 세번 따로 떼야 돼. 원칙은. 근데 이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미조립 분해 물품, 미완성 불완전 물품에만 적용되는 거야. 그리고 또 혼합물 복합물에 대만 적용되는 주규정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통칙 2 가나랑 통칙 5 가나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원칙상 실무상 호혜용은 없다. 그럼 여기로 가요. 여기로 갑니다. 통칙 3위로 가요. 그죠? 그래서 통칙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통칙 6 같은 경우는 소호 분류 원칙, 소호주. 호는 4자리고 소는 6자리예요. 그래서 6자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품풀이하냐 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통칙 7은 통일상호 국제협약에 따른 것은 관세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볼게요. 문제를 이제. 자, 그래서 노란색을 들어야지. 썼나 안 썼나? 그래서 요거 썼나 봅시다.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보세요. 통칙 제1호부터 6호까지 내용을 요약을 하라고 했습니다. 요약을. 그래서 이거를 원문을 토씨 하나 드리고 쓰면은 몇장 넘는지 아세요? 2장 반 나와요. 그래서 요약을 해서 씁니다. 요약을. 그래서 분명히 배점이 10점이라고 돼요. 10점. 10점이면은 거의 한 바닥, 한 페이지, 그 정도가 10점 분량이에요. 한 페이지 정도. 그러니까 욕심을 줄여야지. 욕심을. 삘바닥, 죄송합니다. 흥분, 아니. 내가 아는 거 놔둬 해가지고, 통 7부터 통 6까지 쭉 쓴다? 그러면은 그때 33분 끝나버려요. 그러면 집에 가야 돼. 그러면은 50점 중에 10점 만점 10점이야. 그쵸? 그래서 원문대로 쓰면 안 되고, 그러니까 원문 당연히 아는 거고, 제가 지금 말한 것을 대해서 핵심적으로 써야 돼. 핵심적으로. 핵심적으로 써야 돼. 그러면은 1페이지가 딱 나올 겁니다. 그쵸? 그리고 또 써야 돼. 적용 순서에 대해서 설명하시러 나와 있어. 적용 순서에 대해서. 그쵸?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통칙 제2호 과목과 나목의 분류 원칙을 설명하시오. 이거는 이제 원문을 쓰는 거지. 분류 원칙을 설명하시오. 설명하시오. 근데 우리가 문제 1번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논하시오라고. 그리고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이제 설명하시오란 말이에요. 설명하시오. 설명하시오란 뜻은 뭐냐면은 품목 분류는 원칙 근거랑 그리고 설명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러한 것에 따라서 이거는 어느 호에 가냐라고 결정을 내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설명하시로는 원칙이랑 거기에 따른 약간의 설명이 들어가야지 100점이에요. 근데 설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주규정. 규정이 있어요. 주규정이나 통칙이 있습니다. 근데 있으면은 이게 원문이 있어. 법 문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주 해설이라는 게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 가장 좋은 게주 해설을 일부 써주는 거. 요게 100점. 요게 100점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분류 근거로 쓴 거, 이거. 근데 이거는 거의 배제를 시켜야 돼. 주 해설에 있는 것만 써도 넘칩니다. 넘쳐요. 그래서 제 책에는 그런 게다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통칙이 과목과 나목의 분류 원칙을 설명하고 각각의 일시물품 한 개를 쓰시오. 이런 문제 나왔어요. 자, 이거는, 자, 우리가 통칙이 HS가 얼마마다 개정이 되죠? 5년마다 개정돼요. 내년에 개정돼요. 이미 안은 다 나왔습니다. 2017년 HS는. 근데 2007년도에 한번 개정되고 2012년도에 한번 개정이 됐어요. 근데 그때 2012년 때 통칙이 또 개정됐어. 통칙이. 그래서 2007년 HS 통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분량도 많고 예시 물품도 많았어요. 근데 2010년 통칙 같은 경우에는 예시 규정이 적어지고 설명도 적어졌어. 상당히 압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출제자는 2007년 통칙이 문제된 것 같아. 오, 죄송합니다. 2012에는 예시 물품이 거의 없어요. 통칙 2하고 나 예시 물품 한몇개 있는 줄 아세요? 한 개씩 쓰시오? 몇개 있는 줄 아세요? 거의 없어. 근데 2007년 예시 통칙은 해설은 상당히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출제자가 예전 책을 보지 않았나 공부를 할 때. 아 진짜 진짜. 제책 보세요. 2007년하고 2012년 다다 만났거든요. 보세요. 내가 딱 느꼈어. 개정도 모르고 출제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각각의 예시 물품 한 개를 쓰라고 했습니다. 근데 있긴 있습니다. 딱한 개씩 있어. 그쵸? 그러면은 그냥 하나만 쓰면 되지 무슨 한 개씩 써서 몇개 있는 것 같잖아. 그쵸? 하나 있어 하나. 그러니까 많이 틀린 거야.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많이 틀렸을 거야. 내가 볼 때는. 그쵸? 잘 봤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생각을 썼다? 그러면은 끝이야. 점수 없어요. 분명히 HS 통칙에 대한 해설서에서 예시한 물품에 한한다고 여기 출제자가 규정을 해놨습니다. 제안을 뒀어요. 자,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칙 3, 가하고 납니다. 삘 받아가지고 다르 쓴다? 안 돼, 안 돼. 가하고 나만 쓰는 겁니다. 원문을 쓰는 거예요. 원문을 쓰고 통칙 해설을 써야 되고 설명이니까 그리고 예시 문품 한 개를 쓰라고 문제 냈습니다. 이게 바로 50점짜리다. 자, 이제 세부적으로 볼 거예요.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자, 첫 번째 문제 보면은 한번 제가 총 정리를 한번 써봤어요. 도대체 통칙이란 무엇인가? 근데 얘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돼. 근데 저 같으면 썼었을 거야. 저는 썼어요. 그래서 보면은 목차가 항상 얘기하죠? 50점짜리는 서와 결을 반드시 써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 세 가지의 문제를 줬기 때문에, 원래는 안 써도 됩니다. 안 써도 돼요. 그런데, 통칙에 대해서, 문제 1번이 관세표의 해설이나 통칙에 대해서 쓰라고 했으니까, 저는 여기다 목차 잡은 거야. 별도로. 1번, 어딨어? HS 해설이나 통칙, 이걸 넣은 거예요. 문제 1번에다가. 통칙이나 무엇인가. 왜냐면 이 목차는 반드시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문제 1번 첫 번째가 이거고 1번, 2번, 3번 문제가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HS 해설에 관한 통칙은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핵심적인 단어는 두 번째 줄에 일회성 분류 원칙입니다. 하나의 물품은 하나의 호에 들어가야 됩니다. 컴퓨터가 들어왔어. 이번에 자동차 처리 기계 났죠? 컴퓨터가 수입됐어. 근데 여기에 웬걸 마우스가 붙어 있어. 연결되어 있어. 마우스가 되어 있어요.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어. 그쵸? 연결돼 있어. 그런 경우에는 요것 따로, 요것 따로, 요것 따로 부품 분리해야 돼. 그리고 어떠한 뭐야 바이올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여기 안에 바이올린이 조금 들어가 있어. 그렇죠? 요것도 별개 물품이야. 케이스도. 그럼 얘 따로, 얘 따로 부품 분리해야 돼. 원칙은. 그래서 일회성 원칙이라는 거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통칙 규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딘가에는 분류해야 되니까 오죽하면 유사물품 분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통칙은 일회성 원칙이 중요합니다. 하나의 물품은 하나의 호에 분류된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 그래서 일회성 분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통칙이 6개나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핵심어. 그 다음에 이거는 통칙 7은 안 적어도 되는데 혹시나 해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관세협회 규정하지 않냐 품목 분류에 관한 사항, 분쟁이나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HS 협약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분쟁 해결 절차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건 참고입니다. 그래서 참고고. 그리고 참고로 통칙의 중요성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됐어요. 자, 이제 문제입니다. 자, 통칙 제1호부터 6호의 요약. 자, 저는 만약에 문제가 나왔다면 이렇게 썼을 겁니다. 한요 정도면은 한 페이지에 들어갈 것 같지 않으세요? 요 정도면은 원문은 안 썼어요. 원문. 막 그랬을 거야. 원문을 막 쓰고 있어. 근데 문제 2번 보니까 통칙 2하고 통칙 3을 쓰래. 아이씨, 거기도 써야 되는데. 그랬을 거야. 그쵸?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약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욕심을 줄여야 된다고. 아는 거더라도. 그쵸? 통칙 1은 풀 규정을 다 썼어요. 원문을. 여기서 통칙 1도 역시 제가 약간 제 생각을 좀 썼습니다. 그쵸? 통칙 1. 최우선 분류기자. 핵심은 호의 용어 및 주에 따라서 결정한다. 근데 통칙 2는 종속점 분류기자입니다. 그래서 가로 안에 최우선, 종속점 이런 것들을 차 써야 됩니다. 안 쓰면 안 돼요. 우선순위 요약이 있어도 이거 써야 됩니다. 네, 통칙 2는 가하고 나호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경우는 통칙 3을 적용한다. 통칙 3은 가나 다가 있습니다. 협본체로 오염 되어 순차 적용한다. 네, 통칙 3은 유사물품이고 통칙 5부터는 이제 보충적 분류 규정입니다. 그래서 내구성 있는 케이스처럼 바이올린 케이스, 담배 케이스, 뭐 그런 케이스들이고 통칙 5 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 설명드린 포장이 되어 있는 거 그런 대한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일회성 원칙 따르면 케이스도 따로 분류해야 되고 내용물도 따로 분류해야 되고 그리고 포장 용기도 역시 포장 용기 따로 분류해야 되고 내용물 따로 분류해야 돼. 근데 이러한 케이스는 어떻게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분류하냐고 정의를 해놓은 게 통칙 5입니다. 통칙 6호는 소호의 분류는 소호주하고 소호의 용어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요 정도만 써도 저도 더 쓰고 싶어요. 근데 요 정도만 써도 분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추가해서 쓰면 더 좋은데. 이보다 더 무섭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다음에 적용 순서입니다. 적용 순서는 이런 표현들 최우선, 종속적, 그다음에 보완적 분류 규정 요거를 출제하는 봤을 거예요. 봤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통칙을 딱 보면은 여기 어디에도 우선순위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근데 1번부터 2, 3, 4까지 순차 적용으로 적용합니다. 그리고 2번에 있는 갑원하고 나번은 순차 적용이 아니에요.
아마 여기서 변별력이 나왔을 것 같아. 공부를 잘안 하신 분은 가하고 나에 대해서 이렇게 가에 따라서 분류하지 않은 경우에는 나를 적용한다라고 쓰신 분도 있을 거야. 그러면 빵점이야. 그분은 빵점이야. 잘 써도. 근데 가하고 나는 이러한 케이스에 대해서 적용하는 겁니다. 이러한 케이스에 이런 규정, 이러한 케이스에는 이런 규정을 하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썼다? 그럼 안 돼. 통칙 2부, 통칙이 가, 나를 순차 적용한다? 빵점이야. 이러한 케이스에다가 적용시키는 거지. 그쵸? 그 통칙 3 같은 경우 얘는 협분체는 순차적인 적용합니다. 얘도 3에서 안 되면은 얘도 순차적인 적용하고. 그래서 이러한 순차적인 표현들은 다 원문에 다 있어요. 원문에 다 있습니다. 그쵸? 자, 일단 최우선 분류 규정. 자, 이거는 적용 순서를 얘기한 거기 때문에 원문은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좀 담아놨는데 핵심적인 것만 쓰면 돼요. 자, 최우선 분류 규정. 얘는 가장 우선적으로 통칙 제1호를 적용한다. 그래서 호의 분류는 호의 용어 및 관련 부류의 주에 따라 분류하기 위한 규정이다. 한마디로 호의 용어랑 주 규정에 따라서 분류 규정. 요거 두 줄. 아래는 참고고. 종속적 분류 규정이 있습니다. 통칙 1에 의해서 분류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칙 2 내지 4를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2에 있는 가하고 나는 순차 적용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렇죠? 그 통칙 3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가번 보세요. 요게 가번이 통칙 1에 있는 마지막에 있는 문장이에요. 이게 바로 통칙에 대한 순위에 대한 근거야, 근거. 그래서 박스에 있는 가번, 이 통칙 제1호에 따라 품목 분류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다음 강목에 따른다. 2, 3, 4, 5, 6에 따른다. 요 문장을 썼나 안 썼나 보세요. 지금 제가 말한 거 외치시면 돼. 썼나 안 썼나. 썼을걸. 쓴 분은 대박이고, 정확히 공부한 거야, 정확히. 항상 관찰표는 근거, 설명, 근거, 판정. 이렇게 돼야 돼. 근거 써야 돼, 근거. 바로 요거다. 순위는. 순위는. 그다음에, 됐습니다. 그리고 통칙 제 3번을 어딨어? 통칙 제 3번을 보면은 가나다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통칙 3 가나다도 이러한 이렇게 이 표시, 요 표시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바로 순차 적용이야. 보세요. 이 통칙 제2호 나목이나 기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2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수 있는 경우 품목 분류는 다음 강목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통칙 제2호 나목이나 그 밖에 다른 이유로. 이거 뭡니까? 통칙 3에 있는 협주체 들어가 전에 있는 문장이야, 이게. 협주체 들어가 전에 있는 문장이 요거야. 통칙 1에 따라서도 분류한대. 품목 분류해보니까 호의 용어가 없어. 주기정도 없어. 그러면 여기로 한다니까. 그렇죠? 여기에 따라서 2 이상의 호에, 호남을 복합으로 해서 2 이상의 호에 해당이 되거나 경합되는 경우지.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그 다음에, 기타 다른 이유로. 기타 다른 이유로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여기로 갈 수도 있고. 막 경합이 돼. 그런 경우에는 통칙 3 가나다를 적용시킨다는 단어는 여기 문장에 있습니다. 요거. 3 들어가기 전에 여기 있어. 여기 있어. 그쵸? 그래서 요 문장을 꼭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통칙 3 보면은, 감옥에, 통칙 3 가려보면은, 감옥에 따라서 분류할 수 없는 것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통칙 3 나를 보면은 감옥이나 나목에 따라 아니 다를 보면은 감옥이나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통칙 적용에 대한 순서에 대한 근거입니다. 근거.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올해 시험에 이번에 1600명 맞나요? 이걸 쓴 사람은 내가 볼때한 10명, 15명 그 정도밖에 안 될걸요? 그 정도밖에 안 될걸? 자기 생각 썼을 거야. 통칙을 최우선 적용한다. 통칙 2는 그 후순이다. 통치 뭐 그렇게 썼을 거야. 통치 3은 통치 2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에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가나다도 역시 순차적이다. 그게 뭐야? 그거는 근거가 없는 거거든. 근거가. 그쵸?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또 이런 것들이 써야 되는데. 그쵸? 그다음에 통칙 제4에 대한 규정은 4는 언제 적용하냐? 유사물품은 통칙 제1호 내지 3호까지에 따라 분류해서 하는 부분은 통칙 4로 적용하는 거죠. 이게 다 근거다. 통칙 순위에 대한 근거가 바로 요거다. 제가 지금 요렇게 표시한 것들, 요렇게 표시한 것들, 그렇죠? 그래서 요거, 그다음에 요렇게 표시한 것들 썼나 안 썼나 보세요, 그렇죠? 됐습니다. 항상 근거, 근거입니다, 근거. 자, 그리고 보충적 분류 규정은 적용 순위 규정이 구속받지 않는다. 이 문장 썼어요? 썼어요? 그렇죠? 케이스나 포장 용품은
요러한 상태에 바이올린을 습득했어. 바이올린. 이게 91위야. 91위야. 근데 이게 케이스가 없이 이렇게 낱개로 수입됐어. 그럼 바이올린 91위 맞지. 그쵸? 근데 이렇게 수입됐어. 이렇게 수입됐어. 이런 경우는 통칙5를 적용하는 거다. 통칙5를. 그러면 이게 이렇게 외웠어요. 특장함정이라고. 특정한 물품 또는 세트를 수용하기에 적합한 것이고. 생각해보세요. 그 여대생들 메고 다니는 거, 바이올린. 그 다음에 장기간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내용물과 함께 시되고, 내용물과 함께 정상적으로 함께 판매되는 경우. 맞죠? 맞잖아. 그런 경우에는 얘를 내용물과 함께 분류한다는 거야. 그래서 원래 케이스는 거기다 4205이에요. 호가 4205. 근데 4205에 분류하지 않고, 즉 일회성 원칙을 버리고 얘는 여기에 품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케이스에 적용시키는 거야. 근데 이렇게 바이올린만 들어왔다. 이거 벌크 상태가 벌크 상태. 포장이 안돼 있잖아. 그죠? 만약 비닐로 바이올린 포장되어 있어. 그럼 뭘 적용시켜야 돼요? 통칙 5에 몇 번? 이건 나지. 나지. 포장이니까 나지. 이건 케이스고 비닐 팩에 포장시켜 넣었어. 그러면 이건 통칙 5 나지. 포장 용기니까. 그죠? 그래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내용물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한다? 그러면 얘따로 불려야 돼. 언제? 이걸 뭐 금으로 담아 들은 경우. 그죠? 바이올린에 얘가 또 본질적인 특성이 있죠. 71류를 빼야 돼. 그 다음에 포장 용기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포장 용기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역시 따로 품목 분류해야 돼. 그러한 다만 규정들이 통치고 가랑 나에 있습니다. 그렇죠? 자, 하여튼 중요한 거는 보충적인 분류 규정은 적용 순위의 규정에 구속받지 않는다. 이런 뉘앙스의 표현을 썼나 안 썼나 보세요. 안 썼을 걸 1600명 중에 100명밖에 안 썼을 겁니다. 난 알아. 이거 안 쓰고 붙었다? 안 돼요. 빨리 원산에 가서 공부하라고 빨리. 그쵸? 자, 어디가 있어? 그쵸? 오, 됐네. 그래서 통칙 5하고 6은 이렇게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을 한다. 필요한 경우에만. 그 다음에 통칙 5 나는 통칙 5 가의 종속이 됩니다. 왜? 통칙 5 나는 케이스, 즉 통칙 5 가에 따라 분류되는 것은 제외하고라는 표현이 여기 있어. 그것도 역시 순차 적용에 대한 근거입니다. 그죠? 케이스 통칙 5 가에 따라서 분류되는 것 이외의 포장 용기 및 재료는 어떻게 풍부하냐 라고 쓴 게 이거 나예요. 나. 그죠? 이런 것들, 표현들. 됐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박스 같은 그 따옴표에 있는 그 인용 표시 있는 것들을 썼나 보세요. 그쵸? 감옥에 해당하는 건 그에 따르고 통치고 나의 맨 처음에 있는 겁니다. 그쵸? 다음 감옥의 물품에는 통칙제 1호 내지 4호까지 적용하는 외의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5. 그쵸?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썼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통칙이 감옥하고 나목의 분류 원칙을 설명하라는 문제야. 자, 이제는 여기다가 풀 규정을 다 써야 됩니다. 그래서 통칙 2나 2하고 통칙 3 가나다가 통칙의 꽃이에요. 꽃. 그쵸? 통칙 2 가나는 나는 외우기 힘듭니다. 제대로 생각 못 봤어요. 제가. 혼합물, 복합물은 어떻게 품목분류하냐 그거예요. 그래서 어느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 같은 경우는 그 해당하는 호의 물품으로 전부 또는 일부로 만들어진 경우도 만들어진 혼합 복합물도 포함한다. 라는 규정들이 통칙 요 나입니다. 나. 어려워. 어려워. 자, 볼게요. 분류 원칙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일단 풀 규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칙의 가번 보면은 불안정 또는 미완성 물품이라고 되어 있고 제가 규정을 써놨습니다. 이게 규정이에요. 규정. 그 다음에 설명을 보면은 요거까지 써야 된다. 설명이기 때문에 원칙을 쓰고 설명을 쓴다. 이건 다 해설에 있는 내용입니다. 해설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쵸? 중요한 게 1부 내지 6부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부 내지 6부는 뭐예요? 먹는 거나 화학제품이야. 화학제품 중에서 미조립 물품이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채소가 뭐 미조립이라는 게 있어요? 그쵸? 이건 혼합복합이지. 그쵸? 그래서 그 중요한 게 설명해서 그 어디 있습니까? 3번 1부 내지 6부의 물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거 요 표현 잘 썼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번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예시 물품 같은 경우에는 요거 하나 있어요. 반가공품. 그러니까 이거 예시 하나 있는데 예시를 쓰래. 참. 그러니까 보니까 그분도 지금 깜빡했을 거야. 아, 2007년 통치고 보대 문제를 했구나.
이것도 물릴 수도 없고, 아무튼. 그래서, 블랭크라는 뜻입니다. 반 가공품은. 블랭크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거는 반 가공품이라고 표현을 해. 블랭크. 반 가공품입니다. 지금 뭔지 아세요? 만들다 만 것이야. 만들다 만 것. 그래서, 요거 뜻은 만들다 만 것이야. 반 가공품.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불완전 물품이에요. 불완전 물품. 그래서 가장 좋은 예시가, 요러한 페트병 있죠? 페트병은 원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공기를 슉 하고 드니까, 이렇게 페트병이 슉 하고 부풀어져 나오는 거야. 그래서 블랭크는 조건이 있어요. 두 가지 조건이. 엔드 조건이야. 엔드 조건. 엔드 조건이야. 오로지 완성품으로만 가공이 될수 있는 상태일 것. 그다음에 완성품의 대체적인 윤곽이나 형상으로 되어 있어야 될 것. 요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얘는 블랭크야. 블랭크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제 용기에 해당하는 39류 어느 호가 있어요. 호는 기억이 안 나. 강의를 한달 쉬면 기억이 안 나요. 아, 기억나. 하여튼, 분류를 해. 그래서 얘도 여기에 해당한 호로 39235일 거야, 39235. 39235에 분류합니다. 분류해요. 그쵸? 그래서 이게 하나의 예시다. 블랭크라는 거. 불완전 물품인데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완성품으로 분류한다. 요거 하나 예시 있습니다. 블랭크. 자, 그다음에 미조리 분해되어 제시된 물품이에요. 그래서 이 통칙의 효과를 보면은 이제 어디 있습니까? 어떤 재료 또는 아니 뭐죠? 그래서 미조리 분해 물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네는 완성품으로 분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의 뭐 수송상의 이유로서 거대한 물품들을 수입할 때 거의 분해돼서 출입하잖아요. 그런 거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통칙 이하에 가하고 나는 핵심이 그 호의 용어에 대한 범위의 확대, 그런 표현이 중요하다. 그렇죠? 예시를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보면은 0507호의 아이보리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특정 재료 또는 물질로 조성된 것을 표시한 호라고 됐고, 4503호의 천연 코르크 제품,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얘는 이 통칙 2라는 호의 용어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503 보면은 혼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라듀유에다가 다른 물질을 혼합하면은 1503에는 절대 분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통칙 1이 최우선 분류 규정이니까. 자, 그 예시가 이렇게만 있어요. 예시가 이렇게만 있습니다. 요거 하나 있는데 요거 하나 쓰라는 거지. 그쵸? 자, 그다음에 제가 항상 저는 비교 문제를 찍었는데 뭐 각각 쓰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통칙 2 가하고 나는 별개로 적용하는 거다. 순차 적용되는 게 아니다. 얘네 공통점보다 호의 용어의 범위를 확대를 한 것이다. 요게 중요합니다. 이 비교 문제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쵸? 자, 이제 통칙 제 3호입니다. 3호는 본체, 협의의 우선분류원칙, 4번은 본질적인 특성 우선분류원칙, 그 다음에 4번은 최종호 우선분류원칙이에요. 그래서 통칙상 같은 경우에는 통칙이 나에 따라서, 통칙이 나에 따라서 혼합물, 복합물인 경우 품목분류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이렇게 된, 이, 통칙 2 나에 따라서 혼합물 복합물로서 2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경우는 어떻게 품분류하냐, 그리고 기타 다른 이유로서 2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경우는 어떻게 품분류하냐라고 하는 게 통칙 3입니다. 협주체 순차 적용을 합니다. 협주체. 그래서 통칙 3 가에 대한 원문을 잘 써야 되는데 이것도 잘쓴 사람 못 봤어. 가하고 나번 잘쓴 사람 못 봤어. 그래서 이것도 집에 가서 아마 책을 다시 봤으면은 아마 이럴 겁니다. 아닐 거야.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네임이 품명이 물품의 군보다 더 우선시 분류된다.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 그런데 혼합물, 복합물 또는 소매용 세트 같은 경우 혼합물, 복합물, 소매용 세트를 보면은 얘네 공통점이 뭐예요? 얘네들은 하나의 물품이라고 구성되어 있지 않은 거야. 세트는 두 가지 이상의 세트잖아요. 하나의 단일한 것으로 구성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의 물질로 구성이 된 거예요. 근데 이러한 구성재료에 대해서 각각의 혼합물에 대한 구성재료, 그리고 복합물에 대한 구성재료, 세트에 대한 구성재료,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호가 각각 표현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등하게 협의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본다. 이거 썼어요? 이걸 거의 안 쓰던데. 그쵸? 이거 썼나? 그쵸? 그런 경우에는 이제 통칙상 나에 따라서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 재료에 따라서 분류된다라고 하고 결론을 내리면 됩니다. 그래서 요 문장, 요 문장.
요 문장. 많이 빼먹더라도, 요거 하나만 딱 쓰더라고. 협의적인 표현이 일반적인 표현보다 우선한다. 요것만 딱쓴 사람이 많을 거야, 내가 볼 때는. 근데, 원문에 저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혼복소. 항상 그렇게 외웠어. 혼복소. 됐습니다. 그래서 통칙 3은 종속적인 분류 규정이고, 요게 또 중요해요. 통칙 2, 나의 적용 확대 배제. 그렇죠? 혼합물, 복합물을 포함시키는데, 어느 정도까지만 허용을 해라. 라고 한게 그거고, 동일한 부품이 2 이상의 호에 경합되는 경우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 설명은 이렇게 하면 되고, 가번에 있는 원문, 다만부터, 요 다만부터를 잘 썼나 한번 봐보세요. 시험 보신 분들은. 됐습니다. 그래서 설명 보면은, 품명은 종류보다 협의적인 표현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예시 규정은 통칙3은 좀 많아요. 2010년 통칙에도. 근데 보면은 요게 쓰기 좀 좋아서 요거 하나만 딱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전동기를 자장한 전기 면도기라는 품명을 가진 물품이에요. 품명만 보면은 전기 면도기입니다. 근데 전기 면도기는, 그러니까 아침에 쓰는 전기 면도기가 있고, 박지성이가 선전하는 그 윙하는 거 쉬, 오, 쉬. 윙 충전해서 쓰는 거 전기면도기 있죠? 그 종류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얘는 전동기를 자장한 것이라 되어 있어. 후자입니다. 후자. 전기면도기, 그래서 일반적인 손이라는 거는 8165, 그다음에 그 전기면도기 8510호에 분류합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네 가지 호가 경합이 되는 경합. 전기면도기인데 8216도 분류할 수가 있고, 수지식 공구, 손으로 사용 공구니까 8075도 가능하고, 가정용에 쓰는 전기기구니까 8509도 분류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8105에 보니까 면도기가 있네, 라고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경합이야, 경합. 그쵸? 사실관계, 전동기를 자장한 전기면도기, 이러한 사실관계를 보니까 이렇게 네 가지의 호의 분류가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될 수가 있어. 근데 그 중에서 품명이 우선되니까, 품명은 뭐예요? 전동기를 자장한 전기면도기 중에서 면도기는 면도기, 품명이. 그죠? 그리고 전동기를 자장한 이런 표현이 가로 안에 있잖아요. 8105 호의 용호에. 그러니까 얘는 8510호입니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번 보면은 이제 혼합물 복합물 소명 세트는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호로 분류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보면은 어딨어? 1번 보시면은 요거는 반드시 써야 됩니다. 이거 썼나 보세요. 본질적인 특성이 무엇이냐? 요거는 주관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특무수중 가역 이렇게 외웠을 겁니다. 어떤 물품의 특성, 특무, 무게, 중량, 가격, 당의 구성재료의 역할 이런 것들을 판정을 해가지고 구성재료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그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지 쓰는 것이다. 요걸 썼나 보세요. 요걸 중요합니다. 요건 꼭 반드시 써야 된다. 그리고 소매용 세트에 대한 물품의 요건은 필수적으로 써야 된다. 필수적으로 설명이니까. 그래서 얘는 제가 수업시간에 그랬습니다. 일료제라고 일료제. 일견 한 눈에 봐가지고 두 가지 이상의 호, 두 가지 이상의 물품으로 구성이 돼야 된다. 그다음에 요 어떠한 목적 또는 요구를 위해서 그들이 서로 조합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재는 재포장 없이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어야 된다. 이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지만이 소매용 세트입니다. 이세 가지의 어떤 것도 충족하지 못한다. 그러면 소매용 세트가 아니에요. 각각 개별로 품목 분류합니다. 개별로. 중요한 거. 그렇죠? 반대 써야겠죠? 자, 예시는 정말 많아요. 통일삼 나에 대한 예시는 정말 많습니다. 예시가. 그래서 그중에서는 스파게티 꾸러미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스파게티 꾸러미는 호가 1902, 그다음에 그 치즈는 0406, 그다음에 토마토 소스는 2153호에 각각 분류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구성 재료야. 이 중에서 가장 이세 가지의 물품 중에서 본질적인 특성 부여하는 호가 뭐, 물품이 뭐예요? 스파게티. 맨 처음에 물품으로 보는 거예요. 보는 겁니다. 그렇죠? 아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요건에 이 물품이 다 충족하는지 보세요. 한눈에 봐가지고 두 가지 이상의 물품, 두 가지 이상의 호에 분류를 하죠? 그렇죠? 그럼 이들이 한 번에 섞어가지고 스파게티라는 것을 목적으로 이들이 조합되어 있죠. 그리고 재포장업에 소비자에 공급되는 카툰에 넣은 것이죠. 다 충족되네? 그렇죠? 그래서 요거 하나 정도 쓰면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호 원칙을 쓰면 되고, 최종호 통칙3 단은 예시가 없어요. 예시가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문제를 안 했어. 그쵸? 2007년을 본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1번에 대해서 제가 총평을 아래 달아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심심할 때 보시기 바랍니다. 저라면 요렇게 썼을 것이다. 저라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 이제 문제 2번부터 볼게요. 자, 10점짜리 있는 문제는 각각 보면은, 그러니까 통칙 이번에 50점짜리는 어려웠어. 어려웠습니다. 쉽다고 얘기하신 분들은 전에 데려오세요. 복기를 시켜가지고 틀린 거다 잡아낼 거야. 그죠? 그래서 어려웠어. 특히나 예시 물품이 어렵고,
문제 1번에서 막 흥분해가지고 많이 썼을 것 같아. 그쵸? 줄였어야 되는데. 그리고 적용 순위에 대해서는 그 종속적, 보완적 규정, 그러한 표현들, 그 다음에 원문에 들어있는 적용 순위를 나타내는 문장들, 그런 건안 썼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 다음에 통칙이 가하거나 하고, 통칙상 가하거나, 이거에 대해서 그 원문과 설명,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쓰셨나? 원문만 달랑 썼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쵸? 점수가 다 깎이는 거, 그러면. 다, 착착착 깎이는 거. 자, 하여튼 제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 그렇게 써야지 점수가 상당히 기가 막히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문제 2번은 제가 시험 볼때 나온 문제예요. 벌써 그렇게 되는 시간이. 제가 그때 70몇점 받았거든요. 70몇 점. 그때는 옛날에 자, 문제 1번 봅시다. 자, 문제 1번은 관세표 60자료 신발류에 대한 주에 따라서 1번하고 2번은 쓰는 문제입니다. 자, 12부에 속해요. 제가 항상 드린 이런 부품 목차를 보면은 항상 첫 번째 분류 개요를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이번에 당해 물품의 설명, 물품의 설명 그리고 분류 근거 규정 쓰고 당해 물품 품목별로 씁니다. 그래서 얘는 요거랑 요거를 쓰면 되는 거야. 규정. 그 다음에 당해 물품의 품목별로. 근데 얘는 요거랑 요거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부에 분류될 물품 뭐가 있어요? 64, 65, 66, 67류가 있어. 그중에서 요거만 물어봤어. 얘는 특징은 뭐냐면은 재질 불문이야. 12부에 분류되는 애들의 공통점은 재질 불문입니다. 아마 그래서 64류 총서를 보시면은 스타트에 신발류 같은 경우는 재질을 불문하고 64류에 분류된다고 분명히 되어 있을 거야. 이거 안 썼다? 점수 안 나가. 안 나갑니다. 분명히 문제에 64류 분류된 신발이라는 문제, 그 이슈가 있어요. 문제, 그러니까 문제 모차가 다 있는 거야, 문제. 그래서 분류 규정 보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요거예요. 갑피하고 바깥바닥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면적이라고 하고 있죠? 면적. 근데 바깥바닥 같은 경우는 핵심어가 뭐냐? 접지하는 이라고 해서 땅바닥에 달라붙는 면적에 따른 구성 재료에 따라서 품목 분류합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64를 보면은 나중에 수입 신고할 때 보면은 신발류를 수입하죠? 그러면은 옆에 규격에다가 성분을 다 적어야 돼. 갑피는 몇 프로의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퍼센트 다 적어야 돼. 안 적으면 반려돼. 반려돼요. 왜냐면 거기 따서 품목별로 틀리고 세율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다 써야 돼. 그쵸? 그래서 갑피, 바깥바닥, 아웃솔 요거에 대한 뭐 면적에 따라서 얘는 호가 구분된다. 그쵸? 왜냐면은 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바깥바닥은 어떤 재료, 아웃솔은 어떤 재료, 호에 그렇게 되어 있어. 그중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규정이야. 근데 제가 볼 때는 요거에 대한 판단은 접지 않은 바깥바닥에서 얘는 접지 않은 면적이 가장 큰 재료로 분류한다고 되어 있어요. 접지 않이란 표현. 이거 안 썼나 보세요. 안 쓰면 빵점이야. 빵점. 빵점. 아예 빵점. 빵점. 잘 써도 빵점이야. 그쵸? 그래서 주 4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갑피나 바깥바닥의 재료 결정은 주제 3호의 규정을 전제로 하여 다음 강목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피 재료는 외부 면적이 가장 넓은 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바깥바닥 보면 4번 보세요. 얘는, 그래서 접지 않은 외부 표면적이야. 접지 않은. 땅바닥에 붙는 외부 표면적이야. 힐? 힐? 접지 않은 게 어디야? 여기랑 여기야. 그쵸? 여기는 해당 안 돼. 해당 안 돼. 중요한 거, 중요한 거. 접지 않은 이란 단어를 썼나 안 썼나 보세요. 그쵸?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주사문 다시 보세요. 주사문은 갑피나 바깥바닥에서 괄호하고 앵의 장버 탭, 아, 이, 부보. 저 이렇게 외웠어요, 예전에. 이거 썼나 안 썼나 보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구성재료 역할에 이 결정 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갑피가 있어. 거기 단추 달라붙고 막 지퍼 달라붙고 막 그런 게 있어. 그런 것들 제외를 한다는 얘기야. 그죠? 그런 것들. 그다음에 주 해설 보면은 갑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죠? 됐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보시면은 바깥바닥 아웃솔에 대해서 주기적 있고 여기 이것도 역시 괄호 안에 스모프인 저 이렇게 외웠어요 예전에. 그죠? 이것도 역시 이러한 괄호 규정 있죠? 이런 것들은 고려화를 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주 3번을 또 쓰신 분도 있을 거야. 저는 강의할 때주 4번을 쓰면은 주 3번은 항상 따라온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주 3번은 안 써도 되지만 그래도 최종자 기분 좋게 하려면 써야 되지 않나? 그죠? 그래서 그주 3을 전제로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주 3은 기억나시나요? 고무하고 그 고무 플라스틱 가죽에 대한 64류 내에서만 있는 정의 규정입니다. 원래 고무나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통칙적인 그
고무란 무엇인지, 플라스틱은 무엇인지, 각각 30kg, 40kg 주규정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벗어나서 30kg하고 40kg 같은 경우에는 표면층이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씌워진 그 방직용 소모재료 이것도 포함한 대로 되어 있고, 가죽 같은 경우에는 4107, 4112, 4113, 4114. 이들이 뭐냐면은 그 소의 원피, 근데 클러스터링 이상으로 한 것, 그다음에 면양, 기타 동물의 원피. 그리고 그러한 클러스트 이상을 처리한 가공화 원피고, 41145는 세미가죽, 그 다음에 페인트드 레더, 적층화 페인트드 레더, 메탈라이드 레더, 이러한 가죽들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가죽의 정의에 포함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것도 쓰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주 1번은, 하여튼 제외규정 보면은 정말 힘들죠. 이거를 다 외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저는 항상 얘기를 했어요. 제가 강조하는 것만 외우라. 제가 강조하는 것만. 그리고 수업 시간에 그냥 집어드립니다. 이거 하래요. 하세요. 하고. 이거 했던 거야. 그래서 제외규정 보면은 류 순서대로 열거가 되어 있어. 류 순서대로. 그래서 원칙이 뭐예요? 64류는 제지 불문하고 신발이면 여기 다 분류돼. 분명히. 근데 제외되는 거. 가, 나, 다, 라, 마, 파. 가, 나, 다, 라, 마, 파. 6가지. 어떻게? 하나 쓰셨나요? 두 개? 몇개 썼어요? 하나? 안 썼어? 네 개? 봤네, 봤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최소한 다번하고 라번하고 마번을 써야 되는데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뭐 따로 설명 안 드릴게요. 이거는 기본하는 거니까. 그래서 최소한 다라마는 적으셔야 된다. 다라마. 사용하던 신발에 63류하고 성면은 몸에 안 좋기 때문에 무조건 68류, 681류에 성면제, 장갑, 윗도리 그런 거다 68류야. 유해 물품이기 때문에. 그렇죠? 최소한 외우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문제 3번 같은 경우는 11부 주의, 감옥하고 남옥. 가장 중요한 거죠. 혼방, 섬유사, 직물. 이것도 많이 틀렸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쉽다고 자꾸 이게 주장하시는데 많이 틀렸을 거예요. 11부 주의, 가하고 나오 쓰는 겁니다. 그래서 11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주의랑 주칠이야. 주의는 혼방, 섬유사, 직물을 어떻게 품목 분류하냐. 혼방입니다. 근데 이거는 통칙 2하고 통칙 3이 적용되나요? 안 돼. 왜냐? 주규정 있는 거니까. 최우선 분류 규정이니까. 그거에 대한 거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주칙은 빼고, 그래서 통칙 2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혼방 섬유사 직물에 대한 분류 규정이다. 그래서, 가만 보면은 50류부터 55류까지. 제가 주 제목에다가 그, 다 써놨어요. 제목을. 그 다음에, 내용 보면은, 50류부터 55류까지. 뭐예요? 제지별로 섬유사 직물입니다. 그 저는 가로 안에 있는 거는 원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써요. 써야 됩니다. 그리고 5809 원문에 금속들이 서로 맞는 직물 없어요. 근데 저는 씁니다. 중요하니까. 5809만 달랑 써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아요. 선생님 호해용어 다 외워야 돼요? 주구장에 있는 거는 무조건 다 외워야 된다. 주구장에 있는 것들은 특정한 물품만. 나머지 안 외울 게안 외울 다안 외워도 돼요. 다안 외워도 됩니다. 호해용어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두 가지 이상의 것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최대 중량의 것으로 품목 분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대 중량. 그리고 최대 중량이 없는 경우에는 50도 50이다. 그러면 최종 호로 갑니다. 중요하고. 그다음에 가번에 대한 최대 중량 최종호에 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나번에 있는 것을 전제 조건이라고 한다. 그래서 짐, 해, 54, 55 동일하고 외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원문만 잘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설명하시오란 문제였죠? 그 원문을 쓰고 주 해설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번만 잘 쓰면 돼. 2번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그래서 11부 주 2를 보면은 주 해설이 많은데 핵심은 1번하고 2번입니다. 1번 보세요. 당연히 안 썼을 거야. 안 썼어. 보세요. 방직료 소모재료는 다음 단계에서 혼방된다. 혼방. 방적이 뭐예요? 실을 만드는 겁니다. 섬유를 가지고 실 만드는 게 방적이라 그래. 그다음에 살을 가지고 그 뭡니까? 직물이나 그런 것도 만드는 거를 그 직조라 그러고, 그다음에 직조를 가지고 자르는 거를 봉그 재봉이라 봉제라 그러고, 재봉이라 그러고. 재단이라고 그러고, 그 재단 것을 이어 붙이는 것을 봉제라고 그러고, 그런 이런 과정을 써서 옷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혼방을 언제 되냐? 방적 이전 단계 또는 방적 과정. 뭐예요? 실 만들기 전이나 실 만드는 과정에서 혼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꼬인 과정. 그다음에 그사 같은 경우는 단사, 복합사, 케이블사가 있어요. 이것들은 하나 이상의 단사, 둘 이상 단사, 이걸 꼬는 겁니다. 근데 직조 과정, 이게 뭐예요? 이거는 직물을 짜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혼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섬유사 직물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11부 주의는. 그렇죠?
그래서 1번은 반드시 써야 될 것입니다. 자, 그 사례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답만 달면 돼요. 자, 위 직물은 관제표 해석이나 통칙 규정 중몇 호에 쓰시오, 몇 호인지 쓰시오라고 했어요. 호만 씁니다. 몇 호인지. 통칙일이죠? 11부 주이니까. 통칙일에 따른 분류 규정입니다. 로직을 쓰시오. 그렇게 문제가 되는데 자꾸 쉽게 나옵니다, 문제가. 자, 위 직물이 분류되는 호를 쓰시오. 호및 분류 근거를 쓰시오라고 써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오사공실이에요. 왜냐? 보면은. 합성 필름, 그러니까 문제가 좀 그랬어. 합성 필름은 섬유, 합성 스텝은 섬유. 얘는 54류하고 55류 분류를 하죠? 앞에 내용 보면은. 근데 54류하고 55류는 아래 11부 주 2, 나의 3번 보세요. 54하고 55류는 하나로 보죠? 인조니까. 인조 필라멘트하고 인조 스텝을 쓰면은 하나로 봅니다. 다른 류와 비교할 때. 그래서 54하고 5407이랑 514는 합해야 돼. 합하니까 몇이에요? 52죠. 52죠. 그 나머지, 이제 뭐, 부드러운 털로만, 섬소 뭐, 부드러운 털로 만든 거 35%, 동물의 거친 털로 만든 거, 조수모로 만든 거 15%라고 했네요. 그래서 51류에 있는 애들이 몇, 뭡니까? 얘도 50%, 50%야. 그럼 뭐야? 50대 50이야. 50대 50입니다. 그러면은 최대 중량은 없네요? 없죠? 그럼 최종은 어디예요? 둘 중에? 54, 540, 514 그쪽으로 가야지. 둘 중에서 최종은 또 뭐예요? 55, 아니. 그래서 최대 중량은 뭐예요? 5407이지. 잠깐 이해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게 로직까지 설명이 되는데 보세요. 51류에 분류된 놈이 15%랑 35%야. 그쵸? 그 다음에 50 어디야? 4가 몇 프로입니까? 35. 그 다음에 55가 뭐야? 15%야. 근데 11부 주의 나의 세 번째 를 보면은 54하고 55는 다른 요 비교할 때 합계한다고 했어. 몇이야? 50%야. 50%. 그러니까 최대 중량이 보니까 얘도 50이니까 똑같아. 50대 50이야. 그러면은 호가 얘 어딨어? 호가 얘하고 얘중 호가 누가 더 후순위에요? 최종호예요? 얘네지. 호가 누가 최종호예요? 여기서. 그렇게 만들지. 일단 보세요. 일단 호는 류를 분류한 다음에 호를 분류해야 돼. 일단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 있어요, 여기. 11부 주 이나에. 그래서 일단 류를 분류하고 호를 분류해야 돼. 자, 얘네들은 다른 류 비교할 때 하나의 호로 보냈어요. 하나의 류로 보냈어. 그래서 얘랑 비교할 때는 얘네들은 후순위에 있습니다. 최대 중량이 똑같기 때문에 50대 50이기 때문에 얘는 배제를 해버려. 배제를 해버려. 그리고 얘들이 얘보다는 최종 호기 때문에 얘는 배제를 해버린다. 배제를 해버려. 그다음에 둘 중에서 누가 더 최대 중량이랑 따져야 돼. 얘가 최대 중량이죠? 얘는 빠져. 그래서 이 직물 자체는 얘로 보는 거예요. 54류로 만들어진 것으로 간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5407입니다. 5407. 근데 문제 잘못 냈어. 합성 필라멘트 섬유는 5407 아니에요. 그렇죠? 아닙니다. 원래 섬유사 직물인데 얘는 54013 그쪽에 분류를 해요. 근데 이 문제 좀 쉽게 내려고 이렇게 뉘앙스로 낸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렇죠? 하여튼 5407호입니다. 5407. 자, 그래서 그 문제 4번 볼게요. 자, 문제 4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2007년에도 나왔어, 이것도. 근데 동일한 문제입니다. 동일한 문제예요. 근데 그 1번에 해당하는 자동자료 처리 기계에 대한 정의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써야 됩니다. 써야 돼요. 문제에서 분명히 자동자료 처리 기계에 대한 분류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어. 잘 보세요. 그리고 분리되어 제시되는 요 표현 썼나 보세요. 2번에 다음 물품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 요걸 썼나 보세요. 자, 그리고 주어 다목 요건 보세요. 이거는 어쩔 수 없죠. 해야 돼. 보세요. 8475. 많은 분들이 여기에 가장 싫어하는 호랑 주규정이 8471호야, 사람들이. 이게 관세표 암기 왕을 가릴, 아니, 가장, 아우, 갑자기, 말만 해도 토할 것 같네요. 가장 암기하기 어려운 것 중에 베스트 3 중에 하나가 8471입니다. 주규정. 그냥 한 장이야, 한 장. 한 장을 다 배워야 돼. 근데 8471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 많은 분들이 요기가 많습니다. 자동, 자료, 처리 기계 요렇게만 분류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은 이해를 전혀 못하고 있는 거야. 자동자료 처리기에는 호의 용을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나? 이렇게 안 되어 있어. 자동자료 처리기 및
이들의 단위기기라고 되어 있지. 단위기기라고 되어 있지. 그래서 자동자료 처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1번 문장을 보면은 자동자료 처리라는 기능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기능에 대해서. 왜냐? 파일 처리 같은 경우에는 기능하고 용도별로 호의 용어가 구분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얘 같은 경우는 좀 기능을 위주로 쓰는 거야. 자동자료 처리가 도대체 무엇이냐? 보면은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와. 프로그램이랑 자료라는 표현. 그다음에 수리 계산 이런 표현이 나와. 그러니까 어떠한 기계에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다가 자료를 대입하면은 이 프로그램이 빠르르륵 해가지고 어떠한 작동을 하고 그런 게 자동자료 처리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리 중에 프로그램 그리고 처리할 프로그램을 소용되는 자료를 기억할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수리 계산을 작성할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마지막 뭡니까? 처리 그때 뭐야? 왜 이래? 마지막 뭐였지? 논리 판단에 따라 변경하는 처리 프로그램을 사람의 개입 없이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그렇게 되어 있어. 자동적으로. 이게 바로 그 마지막에 있는 거는 자동에 대한 개념이야. 그래서 이게 바로 자동자료 처리 기기입니다. 그래서 요 문장이 쓰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요거를 쓰셨나? 요거는 반드시 써야 됩니다. 반드시 써야 돼요. 그래서 이 단위 기계란 무엇이냐면은 키보드. 그다음에 뭡니까? 그 컴퓨터 모니터. 그다음에 입력 장치, 플로피 디스켓, CD 그런 거 드는 거 있죠? 입력 장치, 하드 디스크 그런 거 있죠? 그런 거다 이런 단위 기기들이야. 키보드 여기 썼네. 이런 게다 단위 기기야, 단위 기기. 그래서 사람들이 자동차 책에 보면은 데스크탑이랑 이러한 노트북만 딱 생각하세요. 그건 빵점이야, 빵점. 이러한 정의에 대한 규정을 충족하면은 얘는 자동자료 처리 기기야. 그래서 약간 PDA 폰 그런 거 있죠? 그것도 품목별로 논란이 있었어. 이걸 자동자료 처리 기기로 봐야 되냐, 아니면은 CPU로 봐야 되냐, 아니 컴퓨터로 봐야 되냐,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게 각각 다 분류됩니다. 847130, 얘는 50, 60, 70, 80 그렇게 나와 있어. 847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호의 용어를 이렇게 좀 일단 알아두셔야 돼. 그래서 자동자료 처리 기기는 이런 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러한 대형 거기가 있어. 근데 여기에 출시해 보니까 여기에 CPU가 안에 내부에 있고, 여기에 모니터가 달려 있고, 여기에 모니터에 대한 값을 넣기 위한 키보드가 뿅 달려 있고, 여기 보니까 이게 어떠한 기록물이 나오는 종이에서 어떤 기록이 싹 나오는 프린터가 막 달려 있어. 이것도 자동적으로 처리기입니다. 이것도 자동적으로 처리기. 자꾸 이것만 생각하세요. 이것만.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들이 연결되어 있어. 결합된 게 아니라 뺄려면 뺄 수가 있어. 연결되어 있어. 근데 이렇게 딱 되어 있으면 얘는 뭐예요? 8471호야. 요거에 대한 정의 규정을 총축하면은 1번에 있는 거. 그런데 여기에 있는 애들이 여기에 있는 모니터, 뭐라 그랬지? 이거 키보드, 요거는 프린터, 인쇄기 이런 것들을 분리를 해서 이게 결합되는 게 연결되어 있어. 뺄려면 뺄 수가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분리해서 제시한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종류가 이렇게 있는 거야. 무조건 제외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번 시험 문제입니다. 이거 푸음확텔텔 저 이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혼어대여 8443 호가에 써야 돼요. 그다음에 음성 영상 기타 송수신 기기 유선 무선 그리고 얘는 8517 푸음확 확성기 마이크로폰 8518 푸음확 텔레비전 카메라 비디오 카메라 비디오 카메라 레코더 얘는 어디야? 8525. 마지막에는 텔레비전 수신기 맞추지 않냐? 모니터 프린터는 8525. 여기에 분류하는 겁니다. 분리되어 제시된 경우에는 지금까지 얘기한 애들이 여기서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얘네들은 8475로 해서 무조건 제외되고 각각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합니다. 해당하는 호로. 그게 이 문제 취지입니다. 취지. 그쵸? 그래서 옆에 호도 저가 될 것입니다. 자꾸 이게 나왔어. 마가 나는데 마. 8에서 주호 마가 나오고 다 틀려버리는데. 그쵸? 좀 쉬웠습니다. 자, 문제 5번. 이제 문제 5번 볼게요.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160210.
200010, 200710, 그다음에 2104, 얘는 주규정이죠. 앞에 지금 말씀드린 건 소호주 규정이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실무상 그 많이 품목분류를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최우선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문제 같은 경우는 소호주 200.105의 분류 규정을 설명하시오라고 썼어요. 그래서 이거는 소호주를 그냥 갖다 그냥 쓰면 되는 겁니다, 얘는. 그래서 좀잘 쓰신 분들은 소호주란 무엇인지 통칭 6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을 겁니다. 통칭 6에 대해서도.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균질한 채소라고 되어 있어요. 내용 다 똑같습니다. 유화형 또는 식이요법 범위로 순장 250g 이하의 것을 소명 포장용기에 넣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뭡니까? 놓고, 그 다음에 조미 보존이나 기타 목적에서 어떤 성분을 소량 첨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물품들에 대해서 채소 조각이 소량 함유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2005 소호에서는 200010에 해당하는 균질화 채소에 대한 정의를 충족시키면 최우선시 분류된다. 요게까지 쓰면 됩니다. 이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하여튼 2번 보면은 이제 기본 재료의 종류를 쓰시오라는 문제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출제자의 의도가 여기는 200109에서는 식이요법명으로 기본 재료가 채소입니다. 딱 채소예요. 딱 채소입니다. 근데 10010은 유기나 설육 피라고 되어 있어요. 피는 그 동물의 시뻘건 피입니다. 동물 시뻘건 피예요. 요것만 쓰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은 제가 아래 표로 넣은 것처럼 이러한 종류를 쓰라는 건지 전잘 모르겠어요. 그냥 육, 설, 피만 쓰면 되는 것인가? 그쵸? 그래서 근데 저 같은 제가 시험 봤으면은 이렇게 호의 용어를 좀 이렇게 세세하게 안 써도 범위는 썼을 것 같다. 유기나 설육은 어디예요? 026, 026고 그다음에 동물의 피는 어디입니까? 0512로입니다. 0512로 아래 적어놨죠? 그래서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적었을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은. 그다음에 200710 같은 경우는 기본 재료 종류가 여기는 과실입니다. 과실. 그래서 과실은 어디 분류됩니까? 0803부터 0809, 0810까지 과실이 여기 분류를 합니다. 그렇죠? 저도 기본 재료 종류니까 과실이라 쓰고 아래에다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개괄적으로. 그다음에 2104 같은 경우에는 재료가 육, 어체, 과견 등의 기본 성분을 두 가지 이상 혼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것만 딱 쓰면 됐고, 등이라는 표현 요거에 대해서 좀 갈릴 것 같아요. 등자를 썼나 안 썼나. 이거 다 되는 거야, 다. 향신료도 되고 다 되는 거야, 이거는. 다. 그쵸? 등이라고 했기 때문에. 됐습니다. 문제를 왜 이렇게 냈지? 그쵸? 예시 문제를 내가지고, 얼마나 좋아. 6이 15%, 6이 15%, 어류가 5%, 채소가 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 가지고 이것이 2104에 분류되는 것인지 설명하시오. 얼마죠? 그러면은 16류 주 1을 적용시켜가지고 16류 우선시 분류돼가지고 막 쓰면은 진짜 이게 실력을 딱 판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쵸? 하여튼 이렇게 종류만 쓰면 될 겁니다, 그쵸? 제가 아래가 표는 제가 약간 오버를 한것 같아요. 근데 저 같으면 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문제 6번은 공중합체하고 1차 제품 형태의 종류를 설명하시오라는 문제 나왔습니다. 저는 올해 39155가 문제 나올 줄 알았는데 좀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부터 보면은 1차 제품의 형태의 종류를 쓰라고 했죠. 액폐불이라고 항상 외웠습니다. 액폐불. 그래서 39류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인데 1절하고 2절로 쪼개지고 있어요. 1절은 절의 표제가 뭡니까? 1차 제품에 되어 있을 거예요. 39류 1절이. 그리고 3901 내지 3914까지를 보면은 3901호는 에틸렌의 중합체죠? 근데 가로하고 또 뭐가 되어 있어요? 1차 제품 형태 것에 한한다로 되어 있어요. 그쵸? 그래서 보면은 액상, 페이스당 불규정 형상의 블록 럼프 분하고 가로하고 몰딩 분 그리고 이화유산 벌크상의 것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액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보시면은 2번부터 하는 거예요. 보시면은 주 해설에 요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1차 제품 형상보다 액상, 페이스당 불규칙한 형상의 블록 럼프분이 이화해서 벌크상일 것이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은 규칙적인 것은 어디 분류되냐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어디 분류돼요? 판 시트 스트립. 여기 분류되는 3920 내지 3921호에 분류돼. 그게 바로 다음 장첫 번째 줄에 있습니다. 주해설에 있어요. 주해설. 그렇죠? 규칙적인 형태 것은 어디 분류되냐? 그렇죠? 요거까지. 요거까지.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공중합체를 볼게요. 이거는 제가 가로 안에다 쓴 거는
요렇게 하고 요렇게 쓴 거는 제가 좀 이해하기 쉬우라고 써놨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원문만 잘 쓰면 됩니다. 근데 저는 공중합시 문제를 내면은 거의 뭐한 4년 그렇게 공부하시고 실력이 좋으신 분들도 공중합시에는 약해. 약합니다. 약해요. 왜냐면은 직전에 이걸 좀 봐주셔야지 잘 쓰나? 하여튼 잘못 쓰더라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해를 못해서 못 쓰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보세요. 그러니까 막 단일 단량체 단위 어떤 거는 뭐 단일 중합체 단위 딱 멀리서 보면은 잘쓴것 같아. 근데 가까이서 보면은 씨, 다 틀렸어. 그런 느낌이야. 공중합체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래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건 시간이 가더라도 이거 오늘 알고 가세요. 보세요. 자, 탄소 원자로 왜 십니까? 어디서 이렇게 안 가르쳐요 사람들? 탄소 원자로 왜 씨? 유기화합물이 가장 그 최소 단위인데? 6이에요, 6. 그러면은, 모르셔? 얘는 원자번호 6이에요. 그러면은, 탄소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 보면은 그 원자에 핵이 있습니다. 얘는 양성자랑 중성자가 있어요. 얘도 6개, 6개야. 전자가 돌아다녀. 얘는 양자는 플러스예요. 전자는 뭐야? 마이너스야. 전자가 돌아다녀. 전자 몇개 돌았나요? 6개야. 얘랑 얘는 항상 똑같아. 얘에 대한 중량 증가되면서 얘는 뭐예요? 증가되면은 동위원소야. 동위원소. 자, 그러면은 최애가 전수 옥테트 규칙 배우셨어 중학교 때. 첫 번째 껍데기에 전자 몇개 들어가요? 오! 5년 만에 처음 봤어. 두 개로 간 사람. 그래서 6개이기 때문에 두 개가 채워지고 그럼 몇개 남아? 6개니까? 4개 남지. 그러면은 탄소 주위에는 전자가 4개가 숑숑숑숑 돌아다니는 거예요. 수소는 몇 개예요? 원자 번호가 1입니다. 양성자 1, 중성자 1, 전자 1. 그래서 얘랑 1대1 결합을 해. 전자를 서로 공유합니다. 이게 뭐다? CH4야. CH4보다 메탄이야, 메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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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만 2,7,1,1,5로 분류를 하죠. 메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거는 분자식. 얘는 구조식이라 그래, 구조식. 그죠? 그래서, 구조식이라 그래. 자, 그러면은, 요러한 형식으로 보면은, 요런 게또 나올 수가 있어. 이게 뭡니까? 이건 에틸렌이야, 에틸렌. 에틸렌, 에틸렌. 그래서, 에틸렌 같은 경우에는, 비환식 탄화수 때문에 2901입니다, 2901. 얘가 이제 단량체가 될 준비를 하고 있어. 단량체. 얘는 아직 단량체가 아니에요. 근데 얘가 어떻게 되냐? 똑같은 놈이, 어우, 그게 귀찮아, 씨. 똑같은 놈이, 와, 오면은, 왜 웃어? 오면은 얘가, 히이! 하고 웃지 마. 팔을, 이렇게 벌려요. 벌려, 이렇게 벌려. 그럼 얘도, 으이! 하고 불러. 알지 마라! 불러. 얘부터, 이렇게. 부터. 계속 가, 이게. 이게 계속 하면서, 이게 중압이야, 중압. 많이 하면은 앞에 고압부터 고중압체라 그래. 고중압체. 그러니까 이게 할수록 뭐가 돼서? 뭐가 돼요? 에틸렌 201이래요. 에틸렌 중압체는 어디예요? 아까 말했는데. 에틸렌의 중압체. 얘는 3901호에는 에틸렌의 중압체가 분류돼. 이게 분류는 이게. 요거 하나는 여기 분류되는데 이것들이 중압을 하면은 에틸렌의 중압체 가지고 3901호 분류된다. 3901호. 그렇죠? 쭉 간다. 쭉 간다. 이게 고중압체지. 그러니까 이것들이 분해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플라스틱 함부로 버리면 안 되는 거야. 그쵸? 아, 지금 버린 것 같아. 아무튼! 붙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요거를, 하나를 단량체라며, 단량체. 단량체가 반복되면서 중합체가 되는 거야. 자, 아까 했던 요거 에틸렌은 단량체 단위예요? 아니에요. 팔을 윙! 하고 벌려 단량체. 중압을 할 준비가 되는 단량체 단위예요. 단량체 단위. 자, 그러면은 얘는 뭐예요? 단량체 단위고 이거를 쭉 해서 하면은 이거를 뭐다? 여기서까지는 이거를 중압체라 그래. 중압체라 그래. 그러면은 이거는 완전 기초고 어떤 물질이 있어. 물질이 있어. 근데 얘네들이 요러한 에틸렌의 중압체를 요거를 세모라고 해봐요. 세모 막 연결 막 되어 있어. 근데 여기에 네모 막 이렇게 되어 있어. 또 에틸렌의 중합체를
어떤 물품이 있어. 에티네 종합철 요렇게 해봐요. 근데 여기 뭐 이런 것도 막 붙어 있고, 어이구 진짜 이것도 있어. 중합제끼리, 그것도 중합제지. 중합제지, 다 중합제지. 이거 뭐라 그래? 이게 혼합종합체야. 이게 혼합종합체. 근데 이러한 보면은 이러한 에틸렌의 단랑체들이 막 결합되어 있고 다른 단랑체가 붙어 있어. 막 이렇게 붙어 있어. 이런 것보다 이게 단일 단랑체 단위가 95% 이하의 것을 뭐라 한다? 이게 바로 공중합체야. 공. 이를 공짜. 이게 공중합체야. 이건 혼합종합체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거를 구분하셔야 된다, 이거를. 그쵸? 요게 구분되면 이거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어봐. 선생님, 공중합체나 혼합종합체 무슨 차이에요? 야, 시키야! 맨날 무슨 설명자! 두 개다, 두 개.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걸 구분 안 못하면은 얘는 틀려. 얘는 틀려. 절대 못 씁니다, 얘는. 절대 안 틀립니다. 문장 볼게요. 공중합체란 단량체 단위가 구성중합체의 전체 중량의 95% 이하일 것이다. 그러면 96%는 뭐다? 96%는 뭐야, 그러면? 무슨 중합체야? 여기에 이 에틸렌 이 단량체 단위가 96%야. 그리고 딴 게 조금 껴있어. 4%가. 이게 뭐야? 무슨 중합체야 이거는? 이거는 그냥 에틸렌의 중합체인 거야. 96% 넘어가면은 에휴, 에틸렌의 96%면은 얘 무시해. 무시를 그냥 해버리는 거야. 그냥 에틸렌 중합체야. 근데 에틸렌이라는 애들이 94%다. 그럼 공중합체야. 구분됩니까? 이게 중요해요. 이거 개념 틀리면은 문장이 틀려버려 다. 제 5년의 결과입니다, 이거. 그럼 이게 정리 안 되면 다 틀리더라고. 그쵸? 그래서 나머지는 그래서 공중합체는 정의가 있고, 그 다음에 공중합체랑 혼합중합체는 어떻게 품목 분류하냐. 그 다음에 최대 중량 최종으로 간다. 그 다음에 동일호에 분류되는 애들은 동일호에 분류되는 중합체는 하나의 중합체로 간주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랑 비교를 할 때. 그쵸? 이거죠. 만약에 3901호가 에틸렌 중합체가 있는데 여기에 또 다른 중합체가 있어. 그러면은 다른 호와 비교를 할 때 얘들은 합계를 한다. 그겁니다. 약간 그 방진호 서명 11부 주의나 약간 비슷하죠. 그쵸? 자, 다 봤는데 어때요? 문제가 쉬웠나요? 어려웠어. 그쵸? 그러니까 대충 공부하신 분들은 다 썼다. 나 붙었네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번 저랑 같이 복기를 해보면은 아따따따 막 그럴 겁니다. 아 진짜 막 진짜야 진짜. 그래서 세밀하게 돼. 세밀하게.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은 시간 투자해서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제 끝났죠. 그래서 뭐 강의한 거 같네 진짜 오늘. 그래서 저는 기본 강의가 있고, 심화 강의가 있고, 문제풀이가 있고, 이게 올해 끝이에요. 올해 끝입니다. 그 다음에 모의고사로 실전 테스트를 하는 거고, 자, 저랑 공부하신 분들은 12월 달이 내년 시험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때부터는 즐기면 돼. 모의고사는 한 주 열심히 공부했죠. 일요일이나 토요일 날은 즐기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나랑 학교 같이 동기가 될 사람이 누군가, 이게 보러 오는 거야, 보러. 그리고 그날 막 신나게 막 쓰고 그러면서 끝나 맥주 한잔 먹고 집에서 폭 하고 자고 다음날 월요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그런 그게 모의고사야. 그게 뭐 와가지고 책을 이만큼 짊어지고 와 그래가지고 나 뭘 안 봐요. 안 봐. 네, 그래서 그날은 즐겨야 돼. 근데 즐기기 위해서는 요때 많이 해놔야 돼. 많이. 그러면서 이때부터는 이런 목적 가지면 돼. 아 앞으로 좋았어. 네 과목 요거 한번 해보자. 그럼 돼. 그럼 됩니다. 됩니다! 돼. 이 전까지, 한, 7번? 5 내지 7. 우리 시험은, 고시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뭐 쓰는 시험 있잖아요? 이거는 누가 많이 보냐 싸움이에요. 그리고 법이기 때문에, 희한하게 보면 볼수록 이해가 안 됐던 게 이해가 되고 그래요. 앞뒤가 막 연결되면서. 그런 짜릿함이 있어요. 그래서, 뭐 39를 보는데 하루 동안 공부했다? 전 자랑하러 와요. 그럼 저는 뺨을 때립니다. 아니 하나 97류까지 했는데 하나류만 봤대. 오늘 다 이해했대. 그럼 제가 물어봐요. 3일 있다 그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관사 시험의 관찰표는 3일 전에 본 거는 써요. 근데 5일 전에 본 거는 내가 5일 전에 뭐 했지?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내년 7월달 시험 전에 그걸 만들어놔야 돼. 그러면은
저 정도 해요, 진짜 관세표. 그건 붙습니다. 그래서 기본 때는 제 교재를 보면은 기본 교재가 있는데 그 주랑 여기는 호의 용어만 20강입니다, 20강. 올해 시험 보세요. 여기서 다 나왔죠? 다 나왔죠? 이것만 20강을 해요. 토씨 하나, 원리, 암기 공식 다 여기다 모든 걸다 썼습니다. 그 다음에 심화에서는 여기서 뭐 총설, 주회설, 호회설 요거까지 하는데 기본에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짧게 핵심을 정리를 하고 얘네들을 주로 할 겁니다. 얘들. 네, 문제 풀이 때는 한번 써요. 쓰고 제 파란색 교재가 있는데 좀 모아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이제 품목별 의견서나 결정문을 그 출제자들이 어떻게 쓰나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잘돼 있다면은 막 짜릿하게 뭐가 옵니다. 아, 답안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그때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가장 중요한 이거예요. 이겁니다. 가장 중요해. 가장 중요해. 원리, 주규정이나 원리 그런 걸다 여기서 하기 때문에 중요해. 그리고 그 질문들이 이메일로 많이 오는데 아 이게 이메일을 공개를 해놓으니까 미치겠어요. 자꾸 핸드폰 징동징동 징징징징 물리고 답변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빠른 게 우리 학원 게시판에다가 질문 올리면은 저는 바로바로 답을 해요. 당일날. 그래서 2017년에 HSA가 개정되는데 그거는 내년에 시험 범위입니다. 시험 범위에요. 근데 이미 나왔어요. 뭐 엑셀 필요하신 분들 제가 드릴까요? 근데 심각하게 변경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고작해야 뭐 소호 뭐 주규정 주규정도 거의 없어. 치명적인 게 없어요. 중요한 게 없어. 없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공부를 하시고 왜냐면 또 개정이 나올 거 대비해서 지금 걸 알아야 돼. 그렇죠? 그래서 2017년 거는 나중에 별도로 그 해당하는 것만 따로 여러분들한테 그 강의를 할 거예요. 강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제뭐 온라인 사이트 보면은 뭐 통칙 강의인가? 그게 예전에 한번 찍었었어요. 예전에. 근데 이번에는 그, 어딥니까? 이 기본 강의 들으시면은 제가 통칙 관련 그 강의를 한 여섯 강 정도 찍을 거예요. 진짜 핵심적으로. 그리고 통칙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여기까지, 심화까지 다한 다음에 통칙을 봐야 돼요. 처음부터 통칙을 본다? 그러면 공부 못 해요. 어려워요. 왜냐면 여러 뒤에 있는 규정들이 다 연관되기 때문에 못 해요. 그래서 실력이 좀 쌓이면은 통칙은 처음엔 대충 하고 실력이 쌓인 다음에 통칙 강의 들으면은 이게 다 이렇게 완성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통칙 가장 어려워. 왜냐면은 1년부터 90까지 다 알아야 되거든. 다, 머릿속에 다 있어야 되거든. 그렇죠? 자, 그래서 뭐 개강이 언제죠? 월요일인가? 몰라. 하여튼 개강되면은 들으실 분은 그 뭡니까? 연습장, 하얀색 연습장 큰거 하나 사세요. A4도 적어. 비포 아니 너무 큰가? 큰거 하얀색 뭐 종이 하나 사세요. 거기다가 엄청나게 필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책에다가는 절대 볼펜으로 공부 안 합니다. 뭐 철칙이야, 철칙. 그러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야 돼. 관세표는 신호구만 믿고 따라와야 돼요. 무조건 연필 또는 샤프. 사인펜 언제 잡냐? 한 7회도 정도 하면은 그때부터 펜 잡아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건방지게 책에다가 막 하고 막 그런다? 안 돼, 안 돼. 그럼 책또 사야 돼. 그래서 많이 들으실 분은 연장하고 연필, 그것만 딱 갖고 옵니다. 지우개. 그렇게. 펜을 갖고 오지 마세요. 자꾸 책에다가 체크하려고 그래. 안 돼요. 안 돼, 안 돼. 자꾸 막 별표. 아니, 나중에 실력이 쌓이면 이 별표가 없어진다니까? 다 아는 거는 안 봐요. 그러니까 아는 거는 관세표 안 봐야 돼. 그래야 책을 빨리 봐. 근데 아는 것도 계속 봐. 39를 주일, 플라스틱, 성형, 압출, 압연. 다 외웠어. 그러면 걔를 왜 보냐고. 걔는 연필로 이렇게 한번 해놔야 돼. 아니, 똥 오시던가. 그럼 걔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책 보는데 오래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할 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지. 아이고, 왜냐 쟤는 제가 그 어리석은 짓을 다 해봐서 알아요. 체크해야 돼, 체크. 다 연필로. 그래서 회독서가 늘어갈수록 별표가 하는 게 틀려지고 이게 자기가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럼 나중에는 한 페이지당 미추신 거두 개밖에 없어. 나는 그것만 봐. 그러니까 회독서가 빠른 거라고. 남이 다 외우니까. 아직도 일부 주의를 4년째 공부하고 있는데 일부 주의부터 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린 것, 일부에 속하는 동물의 특정 동물은 그 어린 것의 속이나 속이 포함되는 걸 간주한다. 관찰표에서 건전 것이라면 문맥상 따로 규정한 건 제외하고 탈증 등을 포함한다.
이거를 또 5분 동안 봐. 아니, 외웠는데 왜 보냐고. 나한테 속상해 죽겠네. 이제. 그러니까 이런 스킬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해주십시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재밌나요? 그래서 오늘 좀 빨리빨리 했어요. 예, 왜냐면은 자꾸 메일이 오고 전화하고 오고 어떻게 이번 시험이 어려웠냐 쉬웠냐 하고 하는데 친구들 있으면 이거 동영상 올라갈걸? 그쵸? 이거 보라 그래요. 해결하라고 해주십시오. 제가 쓴게 답이니까 해설하는 게. 그쵸? 자, 아무튼 올해 시험 보신 분들은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올해 내년에 시험 보신 분들은 엄청나게 고생하십시오.